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세 번째 특강은요, 저희 모이팅하고 이제 버건팅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장표는, 잠깐만요. 앞에 있는 장표는 제거 책에서 모이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버건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요 장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모이킹하고 이제 범죄자 정도의 차이점입니다. 우선은 모이킹하고 범죄자라고 했을 때 조금 뭐 기분은 나쁘죠.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냥 한번 비교를 해봤었죠. 예전에요. 그래서 이제 모이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범죄자하고 차이는 말 그대로 이제 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킹하고 이제 크래커들이 사용하고 있는 범죄자는 그 이상하고 이제 크래커들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크래커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들 있잖아요. 이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기술들, 어떤 해킹 기술들이라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은 모이킹을 할 때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거의 다를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요. 이게 오히려 이제 뉴스에서 나왔던 것은 이제 상세한 기술들은 안 나오고 있지만은 대충 그 뉴스를 보면 어떤 기술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나오는데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이킹을 할 때도 거의 대부분 나왔던 그런 사례들이에요.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도 모이킹할 때 그런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이게 USB 같은 경우에 USB 통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무력화 시켜가지고 내부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밖으로 어떻게 빼낼 수 있는가 라는 그런 것들도 이제 뉴스에서 보면 그 이제 범죄자들이 일으킨 것들을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은 이제 모이킹 할 때도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이킹을 했을 때 보이스 피싱까지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리고 어떤 공장 같은 경우에서 이제 무선 AP를 찾기 위해서 공장 이제 담 같은 데도 한번 넘어보고 뭐 그런 것들도 프로젝트를 했었고 아무튼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모이킹하고 이제 크래커 이제 우리 범죄자들하고 이제 차이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계약이죠.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있냐 안 맺냐라는 것이죠. 이게 말 그대로 계약 없이 내가 A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허락 없이 어떤 A 사이트에 어떤 취약점이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접근을 해가지고 그 취약점을 찾아내려고 시도하는 거 혹은 거기에 대해서 이 취약점의 노출에 의해서 어떠한 그 개인정보들이 노출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불법이죠. 범죄자이죠, 그거는요. 뭐 나중에 걸리든 말든 그거는 이제 양식적으로 범죄자 입장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범죄자하고 한 것은 이제 계약이 되어 있냐, 합의로 되어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계약만 되어 있으면 범죄는 아니죠. 물론 이제 내가 계약상에 몇월 며칠부터 해야 한다는 것들은 당연히 그 계약상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또 이제 내가 만약, 그런 취약점들이 있는 것을 알고, 패치가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그 계약상에 의해서 또 확인을 한다는 것도 또 그것도 불법이죠. 그러니까 항상 계약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고요. 1차 공격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모이킹을 할 때는 보통 웹 서비스하고 모바일 서비스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배들한테 들으면은 취업에 대해서 만약 들으면은 웹 해킹하고 그다음에 앱 해킹, 예, 안드로이드나 iOS 모바일 그앱 해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보통 범죄자들은 저희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면은 이제 어떠한 악성코드 감염이라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SQL 인젝션이나 기타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노출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보통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은 악성코드 쪽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이 이제 악성코드 그 스팸 메일이나 그런 데에서 필터링이 되면은 이제 공격이 시도가 멈추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한 명이라도 감염을 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이킹을 할 때도 어떤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이게 스팸 그 메일을 악성 코드 메일을 보내가지고 하는 그런 보안 의식 진단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긴 합니다. 자, 공격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스캐닝을 하게 되는데 그 스캐닝 과정에서도 디도스 형태의 공격이나
BUF의 공격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은 제외를 하고 돌려요. 왜냐면 실서비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용성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진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동으로 진단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 수동으로 매뉴얼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은 그러한 네트워크 장애나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범죄자 입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서비스가 멈추기 전에는 이제 차단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관리자에 의해서 어떤 행위가 되기도 하겠지만은 범죄 입장에서는 마음 내키도록 보통 이제 스캐닝 과정도 많이 해요. 그래서 침해 사고 대응을 하다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실제 엄청난 디도스 공격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디도스 공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스캐닝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리 이제 차단을 해가지고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격 시간은 모이킹은 정확합니다. 계약 시간, 계약에 맺혀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하는 것이죠. 뭐 물론 뭐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은 베스트고요. 그렇죠? 그리고 취약점도 잘 나오면 정말 베스트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새벽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이제 우리 한국 쪽에 진행을 할 때는 당연히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퇴근을 하고 난뒤 어느 정도 좀 이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러프해질 때 아니면 자고 있을 때 이제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간에 이제 관제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어를 프로세스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침해 사고 대응을 하다 보면 보통 새벽 시간에 많이 발생을 한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모이킹하고 이제 버번팅에 대해서 차이점도 좀 설명이 될것 같아요. 앞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앞에 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뒤에 거 이제 버번팅하고 모이킹에 대해서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앞에서는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 어떤 계약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이 큽니다. 이 버번팅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해서 계약이 맺어 있는 건 아니죠. 즉, 뭔 말이냐면, 버건팅하고 모이킹의 차이는, 모이킹을 하는 것도 버건팅이에요. 이게 제가 제 관점에서는, 이제 뭐, 버건팅이 너무나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이킹도 어떻게 보면은 관리자, 그 서비스에 대한 것들에서 도출되지 않은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관점으로 따지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버건팅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서비스에서 도출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버건팅에서 제로데이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은 아닐 수 있다는 거고 또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모이킹을 했을 때 특별히 어떠한 그 제로데이 정말로 오픈되어 있는 그 솔루션들에 대해서 제로데이를 찾는 것이 하나의 그 모이킹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고객자 쪽에서 내가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픈소스라는 것은 이제 게시판일 수도 있고, 뭐, 기타 플랫폼일 수도 그룹웨어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들을 고객사에서 이용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취약점이 안 나올 거라는 확률은 없죠. 아, 확신은 없는 것이죠. 그 확신을 깨고 이제 찾는 것이 바로 이제 제로데이죠. 따지면요. 근데 이 오픈소스되어 있는 이 서비스가 만약 실제 버건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별도로 또 그것도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이킹 같은 경우에도 버건팅이라는 것을 합니다. 단지 고객사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버건팅을 해주기 때문에 모이킹 인력에다가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죠. 또 우리는 모이킹 인력은 그걸 이제 월급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버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적인 경제적인 것을 누리면서 버건팅을 하는 것이죠. 실제 버건팅을 하는 사람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정훈 씨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몇명 분들 이외에는 이제 버건팅으로 어떤 정말로 큰 경제적인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사례들은 많이 없죠. 물론 이제 뭐 저쪽에서 이제 뭐 저쪽 그 블랙마켓 쪽에서 하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버건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한 A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A라는 서비스가 계약을 아까 그 모이킹하고 범죄자 차이는 계약 차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버건팅을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버그 마운트라고 하죠. 그 헌팅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아니, 그 운영하고 있는 그 A라는 서비스는 대중들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대중이죠, 대중. 이렇게 페인죠. 예, 대중입니다, 대중. 지금 뭔 말이냐면은 내가 이 대중들하고 아마니의 계약을 되면서 이제 공지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버건팅을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이트를 이게 명시를 하는 것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별표가 들어가 있죠. 이게 전 도메인이죠. 앞에 서브 도메인 전 도메인에 대해서 우리가 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구글.com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서비스가 완전히 장애를 일으키는 것 외에는 그리고 버건팅 하는 데도 나름대로 이제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 봤을 때, 아, 내가 이 사이트에 버건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격도 가능하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버건팅 프로그램에 이제 자세히 지금 보면은 지금 화면으로 이제 보여주기 그러는데, 그 화면에 딱그 프로그램 그 내용을 보면은 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첫 번째는요. 대상이 정해져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램, 어떤 취약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주겠는데, 어떤 취약점에 대해서는 포상해서 범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정말로 크리티컬한 것이 아니고, 인포메이션 수준의 그 취약점이나, 혹은 시스템에 진짜 영향을 어떤 악의적인 행위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버건팅을 했을 때도 이런 거죠. 시스템이 정말 침투를 했습니다. 진짜로 큰 거죠, 이 버건팅이요. 근데 그 시스템을 침투하고 난 뒤에 내가 정말 악의적인 목적으로 뭔가 시스템에서 계속 개인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추가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무튼 악의적 행위들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들은 이 서비스 그 고객 쪽에서 다시 로그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그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만약 되면은 당연히 그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어떻게 되면은 범죄자로 취급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버건팅이라는 것도 계약입니다. 버건팅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잘 보시한다는 겁니다. 대상은 대중입니다. 그래서 모의해킹은 다시 정리하면은 모의해킹은 A사하고 B사. B사는 이제 모의해킹 그 컨설팅 업체라고 했을 때이 B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A사하고 둘이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개의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을 수는 있는 것이고요. 버건팅이라는 것은 A사가 대중한테 공개를 해서 버건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계약입니다.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업체나 혹은 서로 계약이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업체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한다는 것은 다 범죄행위입니다. 이거는 정말 큰 범죄이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시면서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어떤 기술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어떤 악의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정말로 차라리 안 배웠으면 좋겠죠. 안 배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면 계속 유혹이 발생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버건팅이라는 것을 계속 학생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계선을 굉장히 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냥 계약 이외의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보안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보안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보안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먼저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매출이 발생을 하려면요. 서비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을 한다는 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